너 지금까지 어디 있다 오는 거야? 저랑 같이 가서 사과하세요. 배알도 없는 놈. 그 주제의 인간한테 넌 내 딸하고 안 어울려. 이런 소리를 듣고도 사과하라는 소리가 나와? 태어나서 엄마처럼 무식한 사람 처음 봅니다. 네, 여보세요? 네, 제가 나연에 맞습니다만은. 뭐라고요? 아, 참 기가 막혀서. 김현숙 씨 폭행한 거 인정하시죠? 그까짓 게 폭행이면 파리를 죽인 것도 상해 치사랍니까?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. 합의해 보겠습니다.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? 좀 조용히 좀 하세요. 제 아들을 모욕했기 때문에 강한 모생으로 저도 모르게 한 대 친 것뿐입니다. 제가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. 폭행죄라니 말도 안 됩니다. 피해자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구토 증세와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그거 다 쇼예요. 의사에게 들어보니까 쇼는 아닌 것 같던데요. 맞은 것도 부어있고. 좋습니다. 폭행죄 받고 저도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. 엄만 가만히 좀 계세요. 어떻게 된 거야? 어머니! 이런데 오지 말라니까? 누가 기사라도 쓰면 어쩌려고 그래. 진짜 괜찮아? 아깐 멍하고 어지러웠는데 이젠 말짱해. 여기 계속 부어있는 것 같은데? 누르면 아프지? 아까보단 나아졌어. 마리한텐 나 계속 아픈 걸로 해. 그래야 걔랑 안 만나지. 근데 뭐야, 마리가 진짜 남알련 아들들만 사귄 거 맞아? 첫째는 아닌 것 같고 둘째 아들은 좀 좋아하는 것 같다. 참 대단한 인연이다. 근데 좀 불안하긴 한데. 뭐가 불안해? 설마 우리 마리가 자기 엄마 때린 여자를 시어머니로 맞겠니? 아유, 큰일 났네. 이렇게 오지럽고 구토가 나고 이러다가 갑자기 죽는 거 아니겠지? 아, 두 사람 뭐죠? 죄송합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이거 사진 찍어서 남알련 선생한테 보내면 되겠네. 어머니 모시고 와서 그렇게 셋이 무릎 꿇으세요. 그럼 그때 다시 생각해 보든지. 전적으로 저희 어머니 잘못인 거 인정합니다. 사과드리겠습니다. 나를 함부로 때려도 되는 존재라고 여기는 당신들 어머니의 사고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저녁 안 먹었죠? 나가서 소주나 한잔 합시다.